첨단 과학 기술로 하늘을 날거나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방문하고 복제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SF,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부르곤 했죠. 그저 먼 미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하듯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SF 작가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SF 작가 윤여강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F의 시대라고 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요즘 SF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이 과학문명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으로 공감을 쉽게 받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호르몬이나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작가들이 상상하면 과학자들이 만든다. 예. 그만큼 상상하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주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저는 실제로 공학자이면서 의학자인 분과 작년에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동작업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이런 것에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요. 과학자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F 시선으로 바라본 미래,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는 저희가 기억을 재구성해서 다시 만들어낸 현재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또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재잖아요. 하지만 현재 안에는 미래와 과거가 같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나가는 미래고요. 유명한 과학소설가인 윌리엄 깁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지금 미래에 와 있다. 하지만 퍼져 있지 않을 뿐. 이렇게 SF 작가들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냐면요. 구경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경수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세상이 멸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멋있는데 그 중에서 결핍이 조금 있으면 어떨 것인가. 디스토피아.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가상현실, 우주여행, 바다탐험 이렇게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펼치고 있죠. 요즘같이 팬데믹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놀랐던 것이나 아니면 부딪혀야 될 장애들을 그런 소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같이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과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미 로봇입니다. 사이보그화 되어 있어요. 100년 전에 저라면 저희 육체 안에 제 자아가 갇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때 100년 전에는 뭐 마차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육체라는 한계 안에서 육체적인 욕구만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자고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정신적인 욕구들이 폭발하는 시대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과학기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사이보그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다리의 확장은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우주선까지 갈수 있어서 우주까지 우리 자아가 닿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뇌의 확장은 컴퓨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고견, 그런 것들까지 아주 그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아는 이제 한 플랫폼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한 육체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트위터에서의 나와 페이스북에서의 내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가상현실 속의 나는 너무나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자로 보이지만 가상현실 속에서는 어린 남자아이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 명으로 나눠질 수도 있죠. 켄 류의 요즘 작품 중에 어떤 작품 안에서는 가상현실을 20차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상현실 하면 VR을 생각하시잖아요. 그 VR 속에서 그냥 물리적인 이런 현실을 옮겨놨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미 SF 작가들은 가상현실 안에 20차원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상현실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 이제 3.5차원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재밌게 가상현실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5차원이나 6차원이나 그런 데서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그런 이들 미래는 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소설 속에서 인류 문명의 주인공은 2000년 전에는 신들이었습니다. 신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신들과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반인반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주인공은 아니었죠. 주인공은 보통 신들이었고요. 농업도 이제 발달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모여서 국가도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세로 내려오면서 왕과 귀족과 기사와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신분이 좀 하락한 거죠, 신들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기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 대중이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평민의 시대가 옵니다. 평민의 시대에는 소설의 주인공들도 이제 평민이 됐어요. 하지만 SF에서는 좀 다릅니다. SF는 조금 앞서가잖아요. 자, SF에서 주인공은 신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신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앞으로 신이 될수 있다는 것을 SF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력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을 미리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스타트랙에서 핸드폰이라는 게맨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을 노키아에서 그대로 디자인을 만들어갖고 핸드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이 SF 속에서 만들어졌던 게 그대로 이렇게 기술이 재현된 경우가 많고요. 제가 아는 미생물학자도 그렇고, 테크놀로지 학자도 그렇고, 옛날에 봤던 영화나 SF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SF 소설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SF 원작 소설은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인셉션, 인터스텔라 이런 작품들이 모두 SF 원작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과학자가 아니라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철학자도 되고 싶었는데 철학이나 과학 논문이나 이런 것도 잘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와
또 어떤 관심을 받고 싶었던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이제 소설 같은 것들을 서랍 가득히 써놓고 그랬었는데요. 점차 이제 과학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과학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지역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학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과학 문학을 쓰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구나. 스토리텔링의 힘이란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로 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래를 바꾸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SF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시간여행에 대한 작품들도 많이 썼고요. 시뮬레이션 돌리는 작품들도 썼습니다. 의학자이면서도 공학자인 정지훈 박사님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 온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국가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것을 소설화해서 스토리텔링화했습니다. 소설가 윤여경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인간은 많이 로봇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확장인 컴퓨터, 다리의 확장인 비행기처럼요. 그렇다면 태어나 보니 로봇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로봇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언택트 시대에 사랑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장 언택트한 관계가 죽은 사람과 산사람의 관계거든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산사람과 되게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요즘에 과학기술로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는 또 소설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세상의 변화함에 따라서 저의 생각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저의 궁금증을 제 소설에서 담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먼저 앞당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쓰는 현재가 곧 미래가 될수 있으니까요. 나는 살아 있어. 온라인상에서만. 현실에서의 나는 죽었어. 안녕. 오늘은 게임을 하나 해볼 거예요. 너의 마음을 맞추는 게임. 여기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딱한 장만 골라봐. 이거? 키노 같아요. 예전에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면은 의사가 되든가 아니면 뭐 간호사가 되든가 아니면 저 PD가 되든가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창작자, 1인 창작자가 되는 것이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 예전에 고서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취미는 바로 창작이다. 왜 창작이 좋은 취미냐면요. 자신의 표현함으로써 남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림을 예쁜 걸 그렸는데 그 예쁜 그림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하고 소통하게 되고, 소통함으로써 상생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이런 사회가 온 거죠. 예술이라는 거는 다양성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젊거나 늙거나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아니면 다른 성이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즐겁게 와닿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 미술, 그다음에 글, 모든 것을 저는 SF 작가로서 모든 사람을 SF 작가로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플롯을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모두 툴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작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AI가 창작까지 한다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전에 세탁기나 어떤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가정주부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았고 그것을 매니지먼트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창작도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창작자가 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툴로요. 더 많은 창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신이 되는 사회에서 정말 즐겁게 창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다양한 자아를 어떻게 남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사느냐,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하나다. 그런데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는 것을 언제부터 저는 짚고 싶냐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1516년 유토피아 때부터 짚고 싶어요. 유토피아에서 나온 게 뭐였죠? 그때 140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생을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공산주의, 이런 것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에서는 먼 미래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참 좋겠지? 의식주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10끼를 먹지 못해요. 하루에 세끼 정도만 먹으면 예, 충분하죠. 하지만 2019년 지금은 유크로니아를 사람들이 꿈꿉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가 급격히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저도 작년에 그런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편집장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미리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오니까 모든 정부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온라인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상으로 정치까지 옮겨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과학자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자, 지금 솔직히 현대사회는요, 과학기술로 인해서 의식주는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상생하고 협력하면은 모든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시대는 바로 유크로니아의 시대예요. 유크로니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유 없는 크로니아, 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이라는 어떤 그 SF 장르를 보면요. 없는 과거를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없는 미래를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가상현실이 구현이 됐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가상현실 안에서는 80년대, 70년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시대를 다시 가보고 싶겠어요?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지만 지금 1960년대를 그리워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저 SF 작가들처럼 2100년대를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소통이 잘 되려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창작자가 돼서 자신의 작품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훈아의 태스형 같은 그런 음악이 나온다고 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또 나이가 어리신 분들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예술로서 서로 소통을 하고 상생하고 협력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단되고 단절되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글로벌 난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유크로니아의 시대에서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자아의 다양성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유크로니아의 시대에는 정신의 한계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한계는 먹고 마시는 데서 그냥 끝나지만은 정신은 너무나도 저 우주까지 뻗어 있고 저 마다 밑까지 뻗어 있어요. 그리고 가상현실로 들어가면 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제가 50대가 돼서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가 존재합니다. 과연 작가로서 20대 때 제가 썼던 작품과 70대 때 제가 쓴 작품과 비슷할까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아들이 있고 자아들이 내는 소리가 다양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저는 저 안에 내면의 자아와도 같이 통합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SF 소설 또 문학이니까 예술이 한 방면이죠. 장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장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F와 판타지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SF를 공상과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있을 수 없는 일, 허무맹랑한 일 이런 일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SF는요, 기존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계를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넓히죠. 이 실존하는 현실을 좀더 이질적이고 돌발적이고 일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 얘기를 예를 들자면 좀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비가 됐다 하면 이게 SF고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로 좀비가 됐다. 그럼 판타지예요. 그럼 판타지와 SF의 차이는 왜 중요할까요? SF를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가지고 미래를 연구할 수가 없고 미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SF는 항상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여행을 얘기해 보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바꾸고 싶어.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를 바꾸고 싶어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유명한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성 연대기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서는 화성에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미국의 이민자들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죄책감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SF가 우주를 본다고 해도 항상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인류 멸망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정치, 문화, 경제를 얘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판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판타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판타지는 약간의 위안을 주고, 근데 위로를 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판타지는 기존 세계와 그다음에 판타지의 세계를 이원화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일상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SF는 지금 현실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F와 판타지를 많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SF 작가로서 SF는 현실이 확장한다는데 그 의의를 더 두고 싶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SF 소설은 별로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렉이나 스타워즈 또는 영국의 닥터 후라는 작품은 아마 접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인기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수탈의 경험은 있었지만 제국주의의 개념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와서 스페이스 오페라를 쓰기 시작한 작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 다음 해양으로 또 개척하고 싶고 그런 개척정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오페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스페이스 오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렇게 무주의주의적인 그리고 다른 민족을 수탈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가 처음 시작이었고요. 서부극이나 우주 활극, 무협물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내용으로 남자 작가들이 많이 썼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뉴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80년대 스타트랙 종류가 바로 뉴 스페이스 오페라인데요. 이 뉴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공생주의, 그 다음에 과학적 합리성을 다루고 있는 주인공들도 좀 달라요. 주인공들도 여자가 나오고 흑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계인도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런 것에 좀 더 매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이어플라이나 뭐 스타게이트 이런 작품들이 다 스타트렉 종류의 작품들이고요. 뉴스페이스 오페라에 들어갑니다. 뉴스페이스 오페라에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 진출을 하고 있고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장르도 되게 다양합니다. 코믹 장르, 뭐 로맨스 장르, 그 다음에 로망 장르, 뭐 여러 가지 장르로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장르인 뉴스페이스 오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아 SF입니다. 왜 아시아 SF, 그러니까 아시아 설화, 아시아 신화들이 SF와 어울릴까요? 여러분 어벤져스 들어봤죠? 어벤져스에서 토르라는 그 신이 나옵니다. 근데 신이 아니고 여기서는 외계인으로 나와요. 사실 북유럽의 유명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외계인으로 고쳐서 SF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제주설화의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시간의 신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집트에도 시간의 신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시간의 신이 이렇게 명징하게 나타나 있는 제주설화의 오늘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금광이 아시아 신화 설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화는 SF와 너무나 찰떡궁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화라는 거는 클래식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남아있는 이 신화와 설화라는 거는 인류 이야기 유형에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닿아있는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화를 SF로 컨버팅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아 신화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신화가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작가님, 근데 저는 우리의 신화가 어떻게 SF로 바뀔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북유럽 신화나 그 다음에 서구의 신화들은 이미 SF로 많이 컨버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화도 당연히 컨버팅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설화에 있는 그리고 아시아 신화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 중심적인 그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앞으로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 이훈아 작가의 드래곤펄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거기는 우리나라 도깨비랑 귀신이랑 아이랑 같이 우주선을 타고 모험을 합니다. 거기서는 모든 주인공 이름이 한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찬을 먹는다든가 한국 문화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베스트셀러고요. 지금 이윤아 작가나 그 다음에 뭐 켄리우 작가나 전부 다 새로운 어떤 SF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SF 장르가 바로 아시아의 SF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시아 설화나 아시아 신화 그런 것들이 SF로 금세 변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미문화권의 SF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무릉도원이나 많이 들어보셨죠? 신선들이 노는 그런 곳이요. 그런 건 가상현실로 바꾸면 되고요. 환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SF로 어떻게 쓸까 하시는데 그런 건 유전자 복제, 또 복제인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또 내면 수행이라든가 뭐 이런 기 같은 거 이렇게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협에서 그런 것들은 신체 이식 다운로드 이런 것도 하면 되고 기 같은 것도 이제 신체 이식 기계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컨버팅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저는 신화를 그대로 SF로 고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특히 너무나 신기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요물이라고 불린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류. 겉으로 보기에 류는 요물로 보이지 않았다. 희고 고운 피부, 검은 눈,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류에게는 기묘한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미래의 물건을 소환해내는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방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쌓여갔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허나 그는 물건을 소환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어느 여인을 소환하려 하는데 류가 정말로 소환하려는 여인은 과연... 여러분, 로봇 3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로봇 3원칙은 1950년대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신의 소설 아이로봇에서 언급한 내용이고요. 이 3원칙이 아직까지도 현대 과학기술의 거의 모든 방면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3원칙에는 뭐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뭐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든가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만 하며
하지만 그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로봇의 의무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로봇의 권리가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와 어떻게 상생하느냐, 로봇이 우리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어서 로봇의 권리 장전들이 유럽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로봇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봇과 상생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로 로봇을 장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경우에 어떻게 로봇과 잘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거든요. 자, 그러면 로봇 3원칙을 지나서 이제 미래를 그리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지금 거의 마지막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516년 유토피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유크로니아까지 왔을 때 물질주의적인 과학기술의 중심을 둔 서구 문명이 그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신의 한계를 이제 탐험하는 우리 인간 인류 문명의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 문명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인간 중심이었던 살해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분단하고 그리고 제국주의로 남을 침탈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 메시아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지역성, 국민성이 따로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글로벌 난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후나 외계인 침략이라든가 혹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같이 해결하고 타결해 나가려면은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은 바로 서구 제국주의가 아니라 동양신화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매트릭스라는 SF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니오라는 D1이라고 해서 니오가 나오죠. 그 니오라는 주인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1930년대 슈퍼맨이 나오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것이 근데 지금은 슈퍼맨이 혼자 지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헐리우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썼죠? 어벤져스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이제 북유럽 신도 데려오고 러시아에서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동양인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인 산해경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동물들을 만들다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구세주와 복음주의가 중심인 서구 문명에서는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고 이제 하느님이 쉬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걸 굉장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걸 사고하게 했죠. 로봇의 권리 같은 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로봇의 의무는 필요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로봇의 권리도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려내가는 것이 아시아 SF 작가들로서는 또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과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습관들과 관습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 글로벌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더 이상 문화를 수입해서 그것을 그냥 다습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수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SF 작가로서 미래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잘 살아나가고
글로벌 난제, 뭐 팬데믹이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상상력을 그 미래를 우리 현재에서 지금씩 조금씩 퍼뜨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SF 관계자들이 한 만 명 정도 되는 관계자들이 한 나라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75년 되었습니다. 근데 그 75년 되는 그 월드콘이라는 그 행사에 우리나라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가게 됐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그리고 핀란드에서 미국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도 갔고요. SF라는 거는 거리가 필요가 없고 어떤 위화감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작가들이 쉽게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작가들이 쉽게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월드콘에서 많은 작가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그쪽에다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작가들을 우리 작가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시아 신화를 SF로 컨버팅하는 일,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솔로지로 낼 거거든요. 그런 엔솔로지를 내는데 아시아 작가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작가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대회나 그런 어떤 사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5-60명 정도 되는 SF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100만 대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SF를 쓰면 그것이 글로벌로 수출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많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SF가요. 그래서 이 SF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고 이 SF 기술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는 SF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SF는 미래에 대한 예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고 지금같이 팬데믹 같은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통찰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상상해보는 일이 정말 재밌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윤선우님의 질문입니다. SF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SF 원작 소설이 많더라고요. 혹시 SF 소설 세 권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이 꼽는 SF 소설 베스트 3는 뭘까요? SF 소설 중에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성 연대기, 그 다음에는 커트 보넥의 제호 도살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작가 작품인데요. 이경희 작가의 테세우스의 배를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권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테세우스의 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작가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할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재벌의 어떤 부자로 상속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동반자 상속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커트 보넥의 제후도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간 여행으로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반전 운동을 이끌었거든요. 그 책 한 권이 60년대
그래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함께 볼까요? 윤여준님의 질문입니다. 네, 저도 SF소설을 쓰고 싶은데요. SF소설은 과학적 지식이 많아야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소설보다 SF소설은 뭔가 배경 지식이 많아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어떤가요? 우선 계보를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보는 예를 들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에서는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화적으로 어떻게 기술이 이렇게 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계보적인 연구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소설을 쓰는데 좀 더 편안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과학기술을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경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직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지금 충분히 과학기술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학생 수준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마지막 말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서는 국가의 사상에 반대하는 죄수들에게 무의미로 점철된 시간이라는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형벌은 간단합니다. 일단 죄수들을 들로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땅을 파게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다 보면 어느새 죄수들의 몸은 땀 범벅이 되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감독관은 기껏 파놓은 흙을 다시 제자리에 메워놓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처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무의미한 시간에도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닐까요? 팬데믹 시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발한 SF 소설 한 편 읽어보는 것 어떨까요? 사사기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ight into your gravity. Simmer down. Oh, you might not pick yourself back up. And I know you were strong enough. Maybe it's the doubt you carry around that keeps you up so late at night. You might like this world if you tried. I'll teach you how to stay alive.